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는 이미 세상의 법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다 포괄하는 최상위에 놓여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과 우리 양심에 비춰지는 도덕법, 양심의 법,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제일 위에 있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잘 지켜낸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법은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법 한 가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법이면 모든 세상의 법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9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미 확인한 것 아닙니까?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미 모든 법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됨에 대해서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법을 지키는 데만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들을 함께 누리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다 연결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살아갈 때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삶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늘 접하고 흔하면서도 굉장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했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금과 빛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미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이렇게 미각에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번은 빛, 우리의 시각이죠. 시각에 빗대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끼쳐야 될 영향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발산되어지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너무 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소금이 화폐 대용으로 사용됐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금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주 미량의 소금의 성분이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이것이 다 빠져버리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역할이 신경계에서 신호 전달하는데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 소금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아주 미량의 소금이지만 소금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계속 섭취되어지지 않으면 신경계에서 신호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이 부분이 이상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신경계 신호 전달, 나트륨, 칼륨, 우리나라에 살았던 옛날의 선조들이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과 함께 약간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소금을 몸속에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죠.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지만 소금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섭취했던 것 아닙니까? 또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종류의 조미료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소금의 중요성이 별로 부각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조미료를 잘 사용하십시오.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잘 사용해서 맛을 내면 음식을 맛있게 섭취하는 그것으로 조미료의 안 좋은 모든 영향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미료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성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소금이 주재료이죠. 소금이 주재료입니다. 조미료에서 소금 빠져버리면 조미료가 맛을 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음식을 맛을 내는데 조미료가 있었어요? 소금 하나로 맛을 냈던 것 아닙니까? 소금 말고 다른 자연에서 나는 다른 맛으로 어떻게 이렇게 양념을 한다 하더라도 소금이 제일 중요한 맛을 내는데 역할을 했죠. 여러분 요즘 케이블 방송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 자주 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프로에서 무염으로 식사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가 산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프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로를 보다 보니까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까지는 참 보기 좋았는데 무염으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금을 최소한으로 작게 써서 간을 아주 싱겁게 해서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요즘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런데 그분은 저염이 아니라 무염이었습니다. 여러분 MC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맛으로 밥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주인에게 김치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치 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김치가 소금에 절여서 하는 반찬이잖아요. 우리는 김치 먹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단박에 그렇게, 진짜 식탁에 김치가 없었어요. 여러분 MC가 한 끼 식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런데 그 식사하는 게 너무 힘들게 보였어요. 아무 맛이 없겠죠. 여러분 진짜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플 때, 허기졌을 때 무염이라도 우리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염으로 식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매일 먹는 식사가 무염이다. 소금으로 간이 안 돼 있다. 저염이 아니라 무염이다. 여러분 식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식사 시간 다가오는 게 곤욕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맛으로 밥을 먹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무염으로 식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염으로 식사하면서 맛없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맛있게 간을 해서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소금이 우리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 두 가지보다도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 더 중요한 소금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 용도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금으로 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의 거의 전부였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굴을 파거나 또 땅을 파서 채소와 음식을 보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굴을 파고 땅을 파서 채소를 보관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한두 달이잖아요. 여러분 1년 2년 두고 묵혀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굴 파고 땅 판다 해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냉장고나 하우스 같은 그런 시설들이 없을 때 여러분 제철에 나는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야 됐었죠. 근데 제철에 나는 음식을 그때그때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철에 나는 음식이 아닌데 그게 너무 먹고 싶고 그게 너무 생각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이 개발했던 방법이 염장이었죠. 염장. 어떻게 했었는지 음식을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고 보관해서 제철이 아니더라도 그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그것을 꺼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기술들이 발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염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도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변하지 않는 부패를 막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소금의 중요성을 성경에서도 계속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언급해 주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해 보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일만 하라고 딱 지정해 주시고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막막해지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제사장에게 주어야 될 물품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대대로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중. 여러분 이것들이 소금의 그 변하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하면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라. 세상을 만나게 바꾸어 가는데 너희들이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해라.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으며 그렇게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이 세상을 만나는 세상으로 바꿔가고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서는 역할들을, 팔복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13절 말씀에서 소금의 짠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소금이 짠맛 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짠맛 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좋아져.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13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팔복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소금이 짠맛 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는 삶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소금의 주요 생산지는 사해입니다. 사해. 네, 사해가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바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가서 그 바닷물을 맛보았습니다. 진짜 짭니다. 엄청 짭니다. 보통 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을 때 아, 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몇 배입니다. 그 정도로 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소금을 얻습니다. 타해 근처에 흰 돌덩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돌덩이 안에 소금 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습기도 거의 없고 물도 거의 없죠.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씩 그 흰 돌덩어리들이 습기에 노출되거나 물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 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그 소금 성분이 다 녹아서 빠져버리고 그냥 흰 돌덩어리만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짠맛이 다 빠져나간 돌덩어리 이거, 여러분 그걸 빻아서 거기서 소금 빼내거든요. 그런데 이거 빻아봐야 소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냥 흰 돌덩어리다. 아무 쓸모없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겨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딱 잘라서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발부둥 치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진짜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과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구해줬더니
구해줬더니 자기 보따리 찾는다 이런 속담이 왜 나온 거죠? 정말 은혜 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가운데 전혀 없다면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있는 것인가,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을 확실히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여러분 저는 지금 완벽한 순종, 철저한 헌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기하지 않음, 몸부림,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진실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응원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짠맛을 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맛깔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는 이 부패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고산지대에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왜 고산지대에 세워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대요. 이 도시들은 낮에는 금방 눈에 띄겠죠. 낮에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마을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빛이 없다면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있는 마을들이 쉽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을에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밤에 그 마을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있어야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달빛조차도 없는 캄캄한 밤에 그 마을에서 밝혀주고 있는 빛이 있다면 밤에라도 사람들은 그 마을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빛의 본래 역할은 이렇게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빛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절대 말통 안에다가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깜깜한 흑암이라도 그 흑암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빛은 사람들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빛이 없다면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불도 없다, 전등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는 본래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없었다 이 말은 죄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찼고 그 죄가 이 세상을 흑암처럼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세상의 흑암, 세상의 캄캄함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본래 빛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 시리즈였는데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 쭉 생각했죠.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흑암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흑암이었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 흑암들을 다 몰아내시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빛을 다시 비춰줄 수 있게 되었어요.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다시 달이 다시 비춰주듯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준 이 빛 너희들이 받았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서 캄캄한 그곳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되라.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착한 행실. 너희들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면 그것이 너희들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소금과 빛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저는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슈를 접하면서 절대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슈가 그렇죠. 에? 여러분 이렇게 절대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정말 이 말을 싫어합니다. 뉴스를 볼 때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아, 저는 이 단어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법리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법리 다툼 들어보셨나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 어떤 주장이 옳은지 법적으로 서로 다투어서 판결내야 된다. 이 말을 법리 다툼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생각한다면 법리 다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재판정에서 이 진실과 관련된 이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 재벌들이 잘못했을 때 재판받는 과정에서 법리 다툼으로 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이런 형벌을 받는데, 똑같은 죄인데 왜 재벌들은 빠져나가죠? 왜 정치인들은 빠져나가죠? 왜 서민들의 법리 다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벌의 법리 다툼이 왜 다른 거죠? 여러분, 저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게 절대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러분, 절대선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 의, 바름, 옳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꽉 막혔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멍청하구나, 바보구나,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그런 것들, 자신의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하느냐, 이게 지금 법리 다툼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절대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절대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도 절대선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이 착한 행실을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난민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그들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내주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 좀 물려주시면 공경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 부모가 너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던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얘들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여러분, 제가 더 얘기해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죠. 이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비춰야 할 빛을 세상에 비춘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노력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겠죠. 저 사람 대단하다,
처음에 꽉 막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 본래 저렇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세상이랑 다르게 산다.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그 말들을 주님께서도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빛을 비춰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보십시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계속 끼치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이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은 소금입니다. 적극적인 면은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디든지 그냥 들어가 있으면 부패하는 걸 막아주죠. 그렇죠? 자기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으로 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이 세상 곳곳에 그렇게 들어가서 살면 이 세상의 생명력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썩어가는 것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금의 역할만을 우리가 감당해낸다면 이건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죄를, 악을,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적극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게 될 겁니다.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싫어함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랬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내가 정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소극적인 면 소금의 역할, 적극적인 면 빛의 역할, 여러분 이 모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계속 끼쳐 가야 합니다. 가끔씩 살아가다가 방향성을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지금 잘 살아온 건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어떻게 확인해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맞는 것입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결과물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너 수고했다, 너 잘 살았다, 너 진짜 멋지다. 사람들이 너 잘못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 정말 멋지게 잘 살았어. 앞으로도 너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하고 이 방향성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